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S400D하고 S580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한 번씩 다 리뷰를 했었잖아요. 제 이제 친한 이제 지인분이 그 S580 요번에 차 뽑았다 그래가지고, 오 좋다, 우리 한번 이거 S580 가지고 얘기 좀 나눠보자, S400D랑 좀 비교를 좀 해보고. 또 이 지인분이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알던 분인데, 결혼정보회사를 또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한테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니, 우리 카푸어들은 결혼정보회사 등록하면은 받아주나? 차가 좋아야 되는지, 집이 좋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떤 거를 좀 극복해야 결혼할 수 있는지, 대출이 미친 듯이 쌓였을 때 그럴 때 과연 내가 결혼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자, 차도 좀 구경을 하고. 그리고 오늘 또 나오실 분이 예전에 제 영상에 출연을 했던 홍청형님 기억나요? 옛날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침 7시부터 구독자 더럽게 없을 때 진짜 둘이서 연기 한번 해보겠다고, 그때 그 신세계 한번 찍어보겠다고 했던 건데, 그 영상도 제가 이따가 한번 띄워줄 테니까 그것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일단 홍청형님만 모셔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이게 웬일이래. 안다잖아, 이런 티, 일로와. 어이? 아따, 이게 웬일이래. 재벌이가 맞은 좋다 나오고. 어이? 어여, 가긴 합시다. 반응이 왜 이렇게 건조해? 너 퍽퍽한 거 아니여? 거 며칠이나 됐다고.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에헤이, 목이 콧물만큼이라도 반갑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준필이, 너 일로 와. 너 니가 맞아. 야. 어? 어이, 재벌이! 반갑게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여? 아, 어떻게 이렇게 연기력이 죽었어요, 갑자기. 아, 예전에 이제 저희 헬스 영상에 심영탁 형님하고도 같이 나왔고, 일단 제가 진짜 구독자 진짜 없을 때, 이제 그때 EQ900 타고 있었어요, 그때. 그쵸? 이제 그걸로 우리가 영상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신세계 패러디를 해보자. 그치. 그래서 저희 홍청형님 역으로, 정청 말고. 야, 그때 우리 진짜 잘했는데, 그쵸? 근데 영상이 폭망했었죠, 그때. 차가 그때 관심이 없었나 봐요, 사람들이. 그쵸? 근데 이 형님이 이제 드디어 그거를 팔게 되고 드디어 차를 바꿨죠. 이제 S580 샀다 그래가지고, 아, 580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거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빠졌잖아요, 그쵸? 빠졌지. 어때요? 빠지니까? 아, 빠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너무 산만해.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없어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좀 아파. 뭔가 좀 서운해. 서운해요? 아, 좀 짜증나. 지금도 짜증나고. 내가 이걸 왜 샀을까라고 생각도 들고. 그쵸. 가격 차이가 지금 두 개가 5천만 원 차이에요. 그죠? 맞아. 거의 5천만 원 차이인데, 여기는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고, 여기는 있고. 카푸어 분들이 거의 이제 저희 채널에서 좀 가장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가장 고민인 게, 항상 얘기해요. 집이 있느냐?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형님 같은 경우가 이제 결혼정보회사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궁금했어요. 요즘에 차 일시불로 안 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 가서, 아, 나 차는 이렇게 해서 막 겉은 삐까뻔쩍한데 이런 차들을 보여주고 대출이 이만큼인 걸 보여줬을 때 어때요? 일단 현실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네, 카푸어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정보회사다 보니까 스펙을 많이 보긴 해요. 카푸어 분들은 약간 해당 사항은 조금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대출이 많이 꼈고, 그리고 먼저 보는 게 차를 보는 게 아니에요. 결혼정보회사들은 이제 학교, 직장, 그리고 집이 있는지 여부, 살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형을 많이 보니까, 중요한 거는 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들이 사실 중요하긴 해요.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자동차로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높은 점수를 매기 힘들겠네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자동차로 내세우지 않고, 우리가 소개를 할 때 자동차가 있다는 여부만 알려줄 뿐이지, 학벌을 보는 게 되게 상위순위잖아요. 상위순위예요, 상위순위. 네, 그 다음 뭐 직장도 보는 거. 자, 우선 한 가지 팁이 뭐냐면, 학교가 좋은데 직장이 약간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일 수 있어요. 중견기업이나. 그래도 점수가 좋아. 근데 직장은 좋은데 학교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입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왜 이 사람은 직장은 좋은데 학교가 안 좋을까?
그런 것도 봐요? 그런 것도 많이 볼 수도 있어요. 이거 아니 선입견. 왜 이렇게 까다로워, 이거? 그냥 자유연애 해야겠네. 결혼 얘기는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또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고, 일단은 어때요? 디자인만 봤을 때는 여러분 어떤 게 더 마음에 듭니까? AMG 라인하고 일반 라인. 저는 S 라인이 마음에 드는데, S 클래스는 S 라인이 없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의 익스클루시브. 그랑 잠깐 혼동할 때가 많아요. 쟤 뭔 소리야 저거. 어때? 그럴 때 자존심 확 상하죠. 아 지금 나 갈래. 그리고 요번에 그거 알아요? S450이 또 나와요.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S450이요 S580하고 아예 똑같이 나와요. S450은 롱바디에 가솔린인데 아예 그냥 요 라인으로 나왔어요. 뒤에 엠블럼만 바깥 끼면은 그냥 580인지 450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 대박. 네. 롱바디인데? 네 롱바디. 그러면 580을 살 이유가 뭐지? 아 그냥 팔기통? 남자는 팔기통이지. 아 남자는 팔기통이에요? 유기통은 안 써. 아 근데 확실히 내 뒤에 쇼파디가 안 보이는데? 그쵸? 다 가리지 않았어요? 아예 차가? 롱바디라서 좀 더 길더라고. 뒷자리에 근데 사람 태울 일이 없잖아요. 없지. 예. 네. 근데 왜 롱바디로 사신 거예요? 쇼파디 사도 됐을 뻔했는데. 일반적으로 나는 큰 게 좋아. 아 큰 게 좋아요? 뭐든지 큰 게 좋아. 다 크긴 크네. 난 다 커. 근데 샤워할 때 보니까 아니던데. 근데 너가 그렇잖아. 아 저는 이제 이미 공표했죠. 저는 얇다고. 자기 거는 얇더라고. 아, 오해하지 말고. 결혼 정보회사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트를 나갔어. 근데 막 데이트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치. 네. 데이트를 하고 이럴 때 이걸 끌고 나면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요. 아, 참고로 저 결혼 안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데이트로 나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이거 끌고요? 왜냐면 산 지 얼마 안 됐거든. 그 이전에 EQ900은 여자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말이 하나가 있어요. 뭐야? 와 국산차도 좋다. 아 국산차도 좋다. 아 나 이 말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네네. 바꾼 계기도 있어요 사실. 아 그리고 요 휠 같은 경우가 확실히 S400D 나왔을 때 이 휠로 바꿀까 생각했었어요. 아 이건 이게 진짜 S클래스 휠 같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타이어부터 달라. 타이어부터 어디 거야? 브리지스톤 아니야. 아 브리지스톤 돌다리. 제가 사는 동네가 돌다리거든요. AMG 라인이 아니어서 요런 데까지 크롬이 다 들어가네. 요 라인까지. 그래서 좀 더 이제 고급감을 내려고 한 것 같아요. 아 근데 뒷모습 보니까 확실히 마음이 아프다. 요 숫자가 주는 58세 이상 타시오, 40세 이상 타시오. 저 숫자. 이 숫자를 보니까 이제 확실히 작아지네요 제가. 진짜 뒷모습에서 다른 점은 요 밑에 갈퀴 보이세요? 요쪽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 같아요. 아 나는 이게 불만인 게 하나가 뭐냐면 네. 뒷바퀴가 폭이 255야. 아, 그 뒷바퀴 조향 들어가서 그런 거죠? 아, 난 사실 이거 모르고 샀기 때문에 네네. 잘 몰라. 난 사실 그래서 내가 네네. 인터넷에 285나 275로 바꿔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뒷바퀴 조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바퀴 두께가 굵어지면 간섭이 생기잖아요, 또.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285가 좋긴 해. 아,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제 거 보시면은 저는 뒷바퀴 조향이 안 들어가서 285. 그래서 제 예전 영상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뒷바퀴 조향이 없어요. 유턴을 할 때요 바로 붙어서 가면 무조건 얘는 3차선으로 가요. 반대쪽 3차선. 그리고 얘는 4도가 들어가서 2.5차선 10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바로 2차선으로 들어갑니다. 어 뭐야 내 차인 줄 알았잖아. 뭐 이렇게 똑같아. 색깔 따라서 한 거예요? 여기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나오는 자리잖아요. 요쪽에 이제 불빛이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지. 요런 데 보시면 요런 데가 다 나파가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 거는 살짝 그 우레탄 느낌인데 얘는 이제 나파가죽으로 다 들어가 있고 요쪽 실내 보시면은 야 핸들. 자 우리가 멋있다. 우리가 좋아했던 그 이제 가오리 핸들. 저 이제 AMG 라인 핸들하고 좀 다르죠. 실내를 보시면은 뭐 이제 400D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 400D 같은 경우는 여기 그 거친면 뭐 요런 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우드가 들어있고요. 안타까워고 여기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다. 이제 제일 배 아픈 건 뒷좌석이죠. 아 뒷좌석은 진짜 더럽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뭐 흑기 사고 뭐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뒷좌석에 앉고 싶네요. 아 내가 그때 저번 영상에 400D 숏바디도 뒷좌석 넓고 좋아요 했는데 요거 더 상의를 타보니까요 취소할게요. 이거 진짜 무지하게 넓네요 진짜. 그리고 요쪽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도시락 부분 있죠. 요거 쓰지도 않을 거지만 이거 정말 이거 써요 안 써요 솔직히? 안 써? 한 번도 안 건드렸죠 이거 사고. 사실 그쵸? 요런 부분은 다 똑같은데 미니 갤럭시 탭 같은 게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거 진짜 안 쓸 거예요. 여기 이제 TV 들어가 있는 거 좀 다르고 요쪽에 회장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고 있는 중인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앞에 가 계속 가고 있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오 이게 좀 오래 걸린다. 이거 한 번도 안 써보셨어요? 잠깐만 나 이거 처음인데 이 재벌이가 있네.
여러분, 요거의 단점은 좀 하는데 거의 한 3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580과 S400D의 다른 점은 이 맛입니다. 야, 한숨 자고 시작할까요? 자, 제가 500마력짜리 S580을 타고 있는데 정말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고 정말 고요하고요. 이 밟을 때 이 500마력이 넘는 이 팔기통의 이 배기음, 가속력. 정말 사람들이 S클래스를 살 때는 왜 가솔린을 사야 된다, 요런 얘기를 왜 하는지 정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느끼고 싶으면 2억을 넘게 내야 되고. 형, 이거 2억 1000인가 주고 샀죠? 2억 1800. 2억 1800? 할인 없이. 아, 근데 22년형 얼마에 들어오는지 알아요? 2억 3천이 넘어요, 이제. 요 22년형부터는 요거 이제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라운드예요. 필요 없어. 너무, 네. 너무 산만해. 그거 너무 산만해요? 하지만 여름 봤고요. 화나. 화는 나지. 이거 연비 얼마나 나와요? 연비 한 4에서 5 사이? 4에서 5 사이? 그러니까 너 밟지 마. 알았어요. 이걸 타는 사람도 기름 거 생각하죠, 솔직히? 솔직히 해. 안 하는 사람이 없어. 형, 이거 언제 한 번씩 넣어요, 기름? 3일 한 번이요? 한 10만원 정도 넣지, 넣고 그냥 싼 데 찾아다니긴 하지. 야, 그러면은 거의 고급이. 한 달에 고급유만 이렇게 한 300만원, 기름값만 300 나가네요? 아니, 아니, 300까지 안 되고. 네. 150에서 200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출퇴근하니까. 요거 2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월 그 뭐냐, 리수료 얼마씩 나가요? 그래도 한 280에서 300 사이 되지 않을까. 처음에 그러면 좀 보증금을 많이 냈나 보네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요 차 이렇게 뭐야, 장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맞는데 S 타고 있다? 뭐 그 정도? 단점을 찾자면? 아, 이게 잡소리가 좀 많아. 우리도 좀 스트레스 좀 있고 이게 약간 이슈가 좀 있긴 하대. 아, 그쵸. 경고등 이슈? 아, 맞아요. 저도 경고등 많이 떠요. 지금은 좀 안 뜨긴 해. 네. 보정을 좀 받아서. 이제 이 차로 막 밟거나 이러지도 않죠? 아유, 밟을 수가 없는 게. 네. 아, 이게 돈이 빠져나간다. 아, 기름값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기름 생각을 좀 하긴 하더라고. 아니, 근데 결혼정보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형이 왜 결혼을 안 해요? 공식적으로는 일을 열심히 했고. 네. 결혼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 지금 40대잖아요, 그죠? 40대지. 내가 이거를 26살에 창업을 했으니까. 네. 지금 17년 정확하게 됐다. 아, 오래네.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어. 아, 공개 구원 한번 하시죠. 컷. 자, 이제 팔기통의 S580의 스포츠 모드. 저 진짜 잠깐이나마 스포츠 세단 탄 줄 알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좋은 스피커 들으면서 게임하는 느낌이에요. 여기는 너무 편한, 차는 빠르게 나가고. 역시나 이 차는 그냥 받는 차는 아니구나. 재밌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진짜 빨라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400D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배기음. 진정한 카푸어가 되고 싶다면 S580으로 가십시오. 말이 안 됐다. 근데 너무 2억짜리 넘는 카푸어는 말이 안 된다. 코로나 시대인데 잘 돼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매출이 더 좋았어. 아, 지금도 더 좋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밖에 돌아다니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아, 여기서 만나자. 아, 그런 게 있겠구나. 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가입률이 더 훨씬 더 높아졌어. 가입률이 높아지고. 저 진짜 궁금한 거, 얼마예요 그래서 이거 가입하려면? 600에서 1000만원 사이? 600에서 1000만원 사이? 그게 이제 노블레스 VIP 등급 중에 하나고. 네.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도 있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비싸구나, 생각보다. 우리 같은 카푸어에게 어울릴 만한 패키지는요? 165만 원. 아, 165만 원. 좋은데? 가격 차이별로 이렇게 소개팅 횟수랑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겠네요. 횟수도 있고 이제 몇 년 안에 뭐 몇 번을 소개팅을 해줘야 된다, 그런 계약도 있고. 아니면 기간으로 가느냐, 1년 네. 안에 뭐 무제한으로 가느냐, 좀 있지. 야, 역시 유턴을 하는데 2.5로도 2.5 봤어요? 2.5 딱? 진짜 2.5네. 네, 제가 이거 수없이 했다니까요. 이제 2.5에서 3으로 가고 있는데 유턴할 때 2.5로 딱 하죠. 바로 2차선의 오른쪽 차 딱 한가운데. 아, 깜빡한 게 하나 있어. 뭐야? 나 이거 벤츠를 처음 보는데. 네. 진짜 최악의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 뭐야? 미션 너무 튕겨. 이거 너무 심해. 40km 미만일 경우에는. 네. 너무 막 너무 쿨렁대고 제네시스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 미션은. 저번 S400D 때 제가 이 각도로 찍었을 때 진짜 저 영상을 보니까 달달달달달달 막 소리 나더라고. 이 휠 가장 단점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이거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진짜 달구지는 맞구나 했는데 이 차는 그 소리가 안 나네요.
여러분, S는 디젤도 좋지만 가솔린이 더 좋다. 듣기 좋네요. 제 거는 달달달달달달. 아, 갑자기 한숨이 나오네. 제 이제 어릴 때부터 알던 형님 모셔서 이제 580 뽑았다 그래서 촬영을 해봤는데 이제 유튜브도 한다고 합니다. 저 또 그래도 친한 지인이기 때문에 홍보도 좀 해주고, 결혼정보회사 이름이 아로아? 아로아. 네, 아로아 결혼정보회사. 그리고 또 결혼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주세요. 유튜브 이름 뭘로 할 거예요? 선자언니 TV. 아, 선자언니. 왜냐면은 커피 마시면서 말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네, 그죠? 그게 최고 취미 아니에요? 아, 취미지. 네. 다음에 또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연했다고 이거 한 방에 딱딱 맞네. 예전 영상들 많이 찾아봐주세요.